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일 많이 상담 때 또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혼, 재혼 등 가족 문제는 사주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해결 방법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해결 방법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가족을? 그쵸?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연을 다 끊는 겁니다. 네, 연을 끊어야 돼. 연을 끊어야 되는데, 연을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왜 연을 끊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나빴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는 전부 다 연을 끊었습니다. 예. 가족과 연을 끊어요, 대부분이. 가족과 연을 한 뒤에 성공을 한 케이스들은 그 가족이 좋은 경우예요. 예. 좋은 경우라.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비겁이라는 관계, 예, 이 비겁이라는 관계와 모든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등급이 이미 맞춰져요. 균형이 맞춰집니다. 예, 신기하게. 예.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가면은 같은 사람은 끌어내립니다.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절대로 내가 희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 올리질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예. 나는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 사람을 빵 올려준다? 가족이나 누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대부분이. 예.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물에서 빠져서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사람이 어프어프하고 있을 때 가서 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거의 죽어가지고 반 죽음에 거의 둥둥 떠있을 때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 진짜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발이 안 닿는 수영장이었어요. 제가 좀 20대 때 발이 안 닿는 수영장. 저도 키가 큰데도 발이 안 닿는 수영장이었는데요. 어린 학생이었어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였는데 깊은 데 가지고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구해주러 그래도 들어갔는데 제 머리를 누르고선 이렇게 숨을 쉬었으면 전 진짜 죽을 뻔했어. 예, 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참아가지고 그래도 수영장이니까 바다였으면 진짜 죽었을 거야. 바다였으면. 그래도 수영장이니까 좀만 가면 이제 그래도 발이 닿는 구역이 나오니까 그래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사람은 원래 그래요. 예. 자기가 깔딱깔딱 될 때는요 원래 같이 끌어내립니다. 예. 거의 반 죽음 상태여야 돼. 거의 죽여야 돼. 거의 반 죽음으로 그래야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특정 가족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만 보지 마요. 혹시나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끌어내리고 있나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은데 내가 끌어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부모님인 경우 나이가 있는 분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가 자녀의 앞길을 막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옛날에 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자녀 앞길 막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옛날 분들은 이렇게 옛날은 보통 서울로 상경했다고 하잖아요.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했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연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로 멀면은 연이 끊기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전화하려 그래도 집전화기였으니까 연락하려 그래도요 거의 요일이나 날짜를 맞춰야 돼. 예, 옛날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대전에서 사는데 자녀가 서울로 갔다. 전화하려 그래도 원래가 거의 저녁 먹을 때나 그 아무 때나 전화해도 잘 받지도 못해요. 집전화가 있어도 그리고 뭐 이사 가도 연락하기가 되게 어렵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근데 스마트폰 시도 때도 없이 카톡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이게 집이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간섭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 연을 끊는다는 게 예전만큼. 그리고 친구도 끊어야 돼요 원래는. 예. 그게 내가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예전에 내가 그냥 뭐 직접적으로 얘가 예전에 내가 좀 찐따였을 때 만났던 친구들 끊어야 됩니다. 예. 끊어야 돼. 찐따였을 때 만났던 친구들은 그때 다시 만나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뭐 친구들은 뭐 끊을 수 있죠. 끊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가족들은 그게 안 된다고. 네, 가족들은 그게 안 됩니다. 쉽지가 않죠. 사실 가족들이 제일 끊어야 돼요. 진짜 끌어내리니까. 끊어지는 경우도 그 자동으로 끊어지고 진짜 묘하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원래는. 운명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묘하게 끊어지면 좋은 거고 만약에 묘하게도 안 끊어지면 진짜 내가 강제로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진짜. 강제로 해야 됩니다. 아, 멜로님. 맞아요, 멜로님 말씀. 너무 가까운 친구보다 일정 거리감 있는 얕은 친구들이 질투 없이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 가족들이 쉽지 않죠. 가족들이 쉽지 않죠.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집에서는 뭐 반찬 투정하거나 약간의 투정도 부리고 뭔가 게을러지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밖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은 되게 또 좀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여.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예. 그 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그 가족이랑 있으면. 근데 내가 밖에 나가면 또 안 그러고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한테 안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 그 내가 가족이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떠한 뭔가 나쁜 점들이 그렇게 계속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익숙함의 그런 것들이. 근데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 밖에서의 모습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걸 좀 가져야 돼요. 독립하고 혼자도 살아보고. 예. 네. 지민님, 밖에선 긴장하고 집에선 긴장이 풀려서 아닌가요? 계속 긴장해야죠. 예. 네, 그게. 계속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가정이고 뭐 나쁜 가정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빨리 독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없어도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린 나이. 예. 삶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돼요. 내가 성장할 때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뭐 20대부터도 좀 긴장하고 살아야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눌러앉는다고요. 갑자기 서른 때 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가족보다는 가족이 아예 없는 게 나을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 네, 당연해요. 가족이 없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나아요. 원래가. 그럼 이렇게 생각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니 가족이라는 게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우리 누구 가족 힘들 때 나도 도와주고, 나 힘들 때 가족이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도와주는 사람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균형이 맞춰져요. 네. 도와주는 사람만 계속 도와줘. 그래서 균형이 계속 지지부진 맞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오려면 가능하죠. 재산이 한 뭐 한 500억, 1000억 되면 해도 돼. 그렇게 계속 그냥 뭐 퍼줘도 뭐 유지되면 해도 돼요. 네. 퍼줘서 되면 돼. 근데 절대 안 된다. 이건 모든 법칙입니다. 법칙. 네. 계속 생각해봐요. 계속 누군가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네, 안 돼요. 최 박사님, 휴, 그래도 전부 도와주는 가족이라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가족을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다른 가족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오히려 그래서 내가 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또 발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막상. 예. 네. 나의, 이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거는 그 동물들도요, 우리가 야생동물도 계속 먹이주고 하면은 야생동물은 편하지. 근데 그 야생성을 잃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 사주 본질이랑 성향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누군가가 먹이주고 도와주면 막 써붙이잖아요. 네. 사냥을 못해. 그게. 훈훈한 두 분의 님. 내가 최악일까봐 직장 걱정스럽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최악인지 아닌지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다 각자 도생, 진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야. 각자 나가서. 네.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원래. 여튼 내 주변에 빨대 꼽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내가 빨대 그럴 수도 있죠. 네. 친부모님도 1년에 4-5번 뵙는데 진짜 자주 안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진짜 나쁜 경우는 그냥 연을 끊어야 됩니다. 예, 연락하면 안 돼요. 그냥 더글로리 보셨잖아요. 더글로리 거기서 만약에 송혜교가 연락을 계속 했었어 봐요. 엄마랑 그래도 가족이니까 뭐 이런 거 했었어 봐. 복수는커녕 평생 고생만 하고 살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뻔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은근 많다는 겁니다. 그냥 가족이랑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오늘의 사실 이거는 핵심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니까 이건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부분과 굉장히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내용. 이 느낌의 핵심 내용. 뭘까? 일단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사주를 보면은 돈이 얼마나 버는지 나오고 이렇게 현물적인 물질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정해져 있는 건요, 행복감이에요. 나의 행복과 정신적으로 어디까지 이게 느낀 감정, 슬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최소치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운명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 느낌이 뭔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결혼해서 뭐 이혼했어요. 뭐 제가 여성인데 뭐 이혼이 다 나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혼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그 누구지? 그 옛날 주얼리의 이지연인가? 이지연 맞죠? 이지연. 3번, 3번 결혼했나요? 이지연이? 이지연은 몇 번 결혼했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네. 어, 왜? 왜 실수를 반복할까? 자기의 행복을 최대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를 못해서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이 사람은 늘 결혼 전까지도 엄청 좋은 일이 있고, 뭐, 가요대상을 받아도 행복감이 요 정도였어요, 항상.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은 이만한 행복감이 올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리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든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어떠한 천억을 벌든 조를 벌든 뭐 조인성이랑 사귀든 결혼을 하든 이거밖에 안 돼요. 예, 네, 이거밖에 안 돼. 어차피 최대치가. 그리고 불만이나 불행감은 이만큼 이 아래로 거의 엄청 높아요. 불행감과 이 느낌 엄청 매우 커요. 이러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불행해져, 엄청 불행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크니까 큰 사람이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혼이나 뭐 이런 걸로 성공하려면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떠올려 봐야 돼요. 최고로 행복했을 때가 언젠지. 그러면 내가 재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영원히 행복감은 그거밖에 안 나와. 근데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난 근데 100억이 있거나 정말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얘긴즉슨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행복감이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문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도 문제인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행복감이 그 정도면은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행복감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행복해야지 더잘 대해주고 이러면서 유지가 잘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행복함은 맨날 뜨끔미지근하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어요. 나를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지고, 나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막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쥐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실제로 작은 거에서도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인생을 보거나.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개고생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면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를 노리고 가지만, 막상 안 그렇다니까, 막상 진짜. 그럴 리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모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든 직업, 진로, 공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꼭 재혼을 그냥 빗대어서 얘기한 것일 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차피 행복감이 요 정도인 사람인데 내가 이 시험에 행복하면은 여기 서울대를 가면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그 다음도 승승장구하고.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럴 리 없어.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복감을 사주에 누릴 수 없게 사주에서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서울대를 못갈 거야.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그 이상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런 겁니다. 어차피. 희은님, 살면서 크게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요?
있다면 행복감 맥스가 낮은 건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고요? 그 행복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네. 지민님, 전 돈 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 마셔도 행복한데 이건 종잣돈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찾은 것 같아요. 꼭 소비해서 해야 행복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버킷리스트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뭐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 행복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맥스치를 보라는 겁니다. 맥스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과거를 떠올렸을 때 제일 행복하다라고 뭔가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있잖아요. 뭔가를 달성했을 때의 행복감의 최대 수치를 얘기하는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조금씩 잘못 이해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일반적인 어떤 얘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근데도 좀 뜨끔미지근해요. 아, 너무 좋다. 그냥 뭐 한 3일 가고 말아. 그 사람은 영원히 그거예요. 예. 네. 어떠한 좋은 일이 와도 그럴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은 그 행복의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이라서 내가 행복이 덜하다고 느낀다고요. 그 사건이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덜 행복한데 이건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잘생긴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은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냥 원래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원래 그냥 그렇다고 그 사람은. 그리고 항상 그런 식의 선택을 해요. 자꾸 그냥 내 행복감이 이게 앞뒤가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가 이게 혼재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그 정도 행복감을 느낄 만큼만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자꾸 그러면 또 이게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사주에서 불행감을 느끼게 돼 있는 사람은 반대로 불행감을 안 느끼면 조미수셔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원래 합니다. 불행감을 느끼게 행동을 해요, 원래가. 해결법이 있나요? 있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태길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예. 약간 양자역학이야, 진짜 피타고라스님 말씀대로.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에 먼저라는, 뭐가 먼저인지 혼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양자역학적 얘기예요, 사실 이게. 루다님, 그럼 행복감과 불행감이 둘다 높을 수 있나? 둘다 높을 수도 있어요. 둘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담 때막 이런 얘기 많이 묻잖아요. 막 승진할까요? 아, 그 행복한 느끼는 거한 3일 행복할 거면서 그런 질문들을 한다. 공무원분이. 그러니까 승진할까라는 질문은 꽤나 강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연봉이 막두 배, 세배 뛴다. 뭐 이런 얘기가 돼야지. 사실 뭐 2등병에서 1병 되나 1병에서 3병 되나 군대 따지면 잠깐 좋아요. 그것도 원래 잠깐 좋다고. 플라비아님, 오늘 내용 엄청 철학적이네요. 철학적이지만 실제로 이게 사주를 보면은 그 안에 노가 있어요. 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재혼을 하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아니면은 하더라도 당신은 이 정도 기대감만 해야 이 기대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그 욕심이 크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원래. 원래 실제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은요. 행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행복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뭐든. 제 친구 그런 느낌인데요. 목표 정하고 성취하고 난 후에도 완전히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까운 경쟁자 수준이 삶의 기준인 것 같고요. 나만의 삶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걸 이루었는데 늘 불만이에요. 예. 주의해야 돼요. 저런 경우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 멜로님, 행복감을 올해 자주 느끼는 일주도 따로 있나요? 일주만 가지고 보진 않아요. 생각보다 저 이거는 복잡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비겁과 간으로 구성된 사격. 아니야. 이렇게 육친 얘기 하지 말라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좀 육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방송용으로 이해가 쉬운 되게 단순한 얘기들을 육친 얘기로 할 수 있지. 지금 이 정도의 심리 얘기를 하는데 육친 얘기로는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육친 갖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불성설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원래. 욕망이 큰 것 같기도 크크. 근데 결국에는 내가 달성해 본 거에 대해야지 더 올라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비타버터님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그 행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마약에 쉽게 빠지거나 마약에 빠져서 행복 시스템이 박살나는 걸까요? 오! 유아인이 비슷한 거예요. 유아인 여러분 요새 마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 유아인 있잖아요. 이게 망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제가 연기자인데 차쌤인 제가 연기자인데 연기를 하고 상 받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해서 또 상 받고 근데도 또 행복해. 상을 받을 때마다 행복해. 예, 그게. 그리고 그게 되게 오래가. 그러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예, 달성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똑같지가 않다니까. 사람들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우리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을 관찰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있을 법한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외모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 둘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A라는 여성이 외모가 좋고 B라는 여성도 거의 비슷한 급으로 좋은데 이 사람은 예쁘다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 근데 B라는 사람은 예쁜데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좋은데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좋은데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분명히 예쁘다는 소리들을 둘 다 자주 들을 텐데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느끼느냐는 진짜 그 행복감을 갖고 그 얘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너무 기분 좋다가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그 수치도 굉장히 빡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불행감도 되게 크게 오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진짜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칭찬받으면 행복한데 쑥스러워서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건 다른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예.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진짜 그런 사람은 너무 다양한 케이스니까. 왜냐면 진짜 이뻐야지 또. 진짜로. 근데 진짜 이쁜 게 아닌데 또 들으면은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참 애매해서.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 이상하게 사냐고요? 우울해하는 거죠. 외모가 이쁜데도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외모가 되게 이쁜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행복감이 적은 사주임에도 좋은 사주라고 판단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결국에는 근데 좋은 사주라는 거는 무조건 행복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취죠, 성취. 가장 좋은 거는. 예쁘다는 소리에 별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외모 칭찬에 대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외모 칭찬해도 별 감흥이 없으면 다른 거에도 감흥이 없는 사람이야. 외모 칭찬했는데
감흥이 없는데 다른 거 했을 때 감흥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없어요. 그게. 아니면 진짜, 안 예쁘거나 그런 거겠죠. 그거 말고. 제가 진짜로 예쁜 사람한테도 물어보면은 예쁘다는 소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예쁘다는 소리를 좋아해요. 제가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저는 다이렉트로 물어봅니다. 이런 심리를 알고 싶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저는. 아, 그래도 기분이 좋냐고 막 이런 수도 없이 들을 텐데 막 이거 난 물어본다니까. 다 뇌피셜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자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알아? 전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지. 예. 그리고 불행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사주를 봤는데 행복감보다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행복할 일이 별로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도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한 일이 안 일어날 사람이에요, 별로 원래가. 그래서 그걸 보고도 판단해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좋아질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워. 이걸 보면은 너무 쉽습니다. 네, 사주 보는 게.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런 감정을 못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팁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 근데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느낌의 행복감을 느끼고 이거를 완전히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행복감을 딱 그 정도까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랑 그냥 짝이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돼요. 예. 네. 그게. 그래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 정확히. 예. 네. 실수를 안 해요. 근데 나는 평생 불행했는데, 멋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럴 리 없다니까, 그럴 일은. 예, 네. 그럴 일은 없어. 그냥. 없어요, 없어. 아!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랬는데요? 있었어요, 현실에. 근데 치명적인 좀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지만. 똔똔이야, 그게. 어차피 인생은. 인생은 똔똔이야. 그게 진짜 신기하게요. 네. 진짜 예시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목숨을 걸 것인가? 막 이게 진짜 모호하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결국에는 사주에서 나와 있는 그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맥스치와 고정된 수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막 커지고 막 항상 그럴 수 있다. 나는 나중에 그럼 마약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약밖에. 근데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다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게.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럴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1,000억이 들어왔어. 1,000억. 1,000억을 뭐 어떻게든 뭐 카지노에서 벌든 그랬습니다. 진짜. 아, 깨끗한 돈으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안 기쁠 수 있어? 이건 누구라도 근데?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네, 걱정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냥 그 정도 급에서는 없어. 그게 감정 표현을 너무 못해, 이 사람이. 1,000억이 들어왔는데도 감정 표현이 없어. 병이야, 병. 병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반적으로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더 먼저라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네. 자존심이 센 거일 수도 있잖아요.
체내 때문에 감정 표현 못하는 걸 안 하는 걸 써. 무슨 소리예요. 천억 들어오면 이재용도 춤춰요. 이재용도 춤춰. 그런 거는 아니면은 말이 되는 소리. 박보검이랑 여성분인데 사귀었어. 체면이고 뭐고 다 춤춰. 그럴 일은 없다니까. 근데 박사님, 배우자가 너무 좋아서 불만이 딱히 없네요. 되게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배우자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네요가 아니고 불만이 딱히 없네요는 이게 무슨 큰 소린가요? 네. 그래서 이 언어 습관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뭐에서 행복하네요라는 말을 써야지 불만이 딱히 없네요라는 말을 이거를 한다는 거는 뭘까요? 네. 그럼 선생님, 내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 스스로 자주 노출시켜서 좋은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하는 해결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됐으면 이망님, 그게 되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너무 쉽게 얘기해.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냥 집에 있는 뭐 레고 조립하듯이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테슬라 만들면 부자 되지 않을까? 이 얘기랑 뭐가 달라 그냥. 네. 너무 쉬운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게 얘기가 안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그게 아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야 이렇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이망님이 말씀하시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정말로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상. 막상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거를 정말 쉽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공부를 많이 하면 서울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죠. 사실 비타미터님 선생님 저는 꼭 비싼 거 아니어도 그냥 다이소에서 지우개만 사도 재밌고 행복한데 이건 행복 역치가 너무 낮은 건가요? 아니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문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사소한 거에서 행복감을 잘 느끼면 그겁니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했을 때 어느 느낌까지 행복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비타민 워터님의 인생에 지금 나열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설마 다이소에서 지우개 샀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일리는 없잖아요. 그게 인생에서 차쌤 저는 인생에서 95% 맥스치까지 행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이소에서 지우개 샀을 때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내 인생 통틀었을 때 언제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때 행복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행복의 수치라는 얘기지. 뭐 수시로 행복할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지우개니까 지우개가 아니.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인생에서 그게 지우개라고 하면. 근데 이걸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행복했을 때 감정의 그 최대치가 어떠한 웬만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넘기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그걸 넘길 만한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부터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행이든 슬픔이든 어떤 고난의 느낌, 그걸 대했을 때 어떤 느낌,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거야. 네. 모든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에만 얘기를 갖지 마시고요. 뭐 다 느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꾸로 불행이라는 느낌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불행했을 때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크게 절망했어라고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 통틀어서 이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뭐 그래도 그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우리 가족한테 막 엄청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딱 그 정도인 거고 나는 그때 되게 불행해서 이 밑바닥까지 정말 그랬어 라고 한 사람은요 나중에 그게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불안감이 아니더라도 그러던가 아니면 그 정도 비슷한 불행감이 올 거든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게 원래 나쁜 건 잘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옛날에 엄청 불행하게 막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되게 아니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비슷하게 좀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남들보다는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오! 마치네사님 잘 말씀하셨네. 감정의 깊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감정의 깊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감정의 깊이입니다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좀 감정의 깊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